안녕하세요 여러분, 휴블리입니다. 올리브영 세일 기간이 시작되었는데요. 추천템들은 이미 한번 영상을 올렸었기 때문에 요즘스러운 그 메이크업들이 메이크업 도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꼭 세일할 때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메이크업 툴? 제품 위주로 추천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품은 요 피카소 스파츌러입니다. 이거 스파츌러 이미 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아가지고 빠르게 넘어갈 건데요. 메이크업 베이스를 정말 얇게 깔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제가 쿠션 바를 때도 최대한 양 조절해가지고 덜어서 이렇게 얼굴에 얹는다고 했잖아요. 이 스파츌러는 아주 얇게 양 조절을 해서 얼굴에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스파츌러 사용해서 메이크업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되게 얇고 투명하고 맑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메이크업 툴에 이 스파츌러 소개를 안 드릴 수가 없었어요. 꼭 이 피카소 스파츌러를 사야 합니다 이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 중에서 좀 저렴하다, 이거 좀 사볼만한데 하시는 스파츌러 아무거나 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 쿠션만으로 얼굴을 좀 커버력을 높인다는 거는 베이스 두께가 두꺼워지는데 베이스가 두꺼워지면 두꺼운 게 보여요. 그리고 훨씬 이 스파츌러로 메이크업 했을 때 밀착력도 좋거든요. 그래서 파데 자주 쓰시는 분들은 스파츌러 메이크업 한번 해보세요. 다음은 이 스펀지입니다. 메이크업 샵에 가면 크림 발라줄 때 스펀지 사용해서 이렇게 발라주잖아요. 크림 양 조절도 해주면서 크림을 피부에 잘 먹여주는 역할을 스펀지가 해주거든요. 근데 이 스펀지가 진짜 좋아요. 이게 밀도가 되게 높거든요. 저는 처음에 이 스펀지가 엄청 부드러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되게 단단하고 밀도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크림을 먹였을 때 뭔가 흡수력이 되게 더 잘 되는 느낌으로 이렇게 싹싹 올라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두 개가 한 세트인데 어떤 분은 하나는 이제 크림 바르는 용으로 쓰고 하나는 베이스 용으로 쓰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식으로 써보고 있는데 크림이 진짜 잘 먹고 이게 그립감 자체가 되게 커서 그런지 얼굴에 이렇게 베이스를 먹여주기가 되게 안정감이 느껴지고 베이스가 되게 잘 먹더라고요. 스파츌러를 한번 쓱 하고 스펀지로 탕탕탕탕 이렇게 펴주니까 엄청 잘 펴발라지고요. 되게 단단해요. 뭔가 원래 이렇게 하면 스펀지가 이렇게 좀 찢어질 것 같은 그런 게 있는데 진짜 탄탄하고 이걸 진짜 오래 쓴다고 해요. 일회성이 아니라 여러 번 빨아서 여러 번 쓸 수 있는 스펀지라고 해요. 이게 물을 먹으면 이런 식으로 커지는데 물 한 번 묻혀서 수건으로 한 번 이렇게 물기를 짜준 다음에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넓으니까 몇 번만 두드려도 베이스가 잘 발려지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들도 많이 쓰시는 스펀지라서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컨실러 브러쉬입니다. 저한테 이제 컨실러 브러쉬 좀 추천해주세요 하신 분이 계셨었는데 이거 필리밀리 컨실러 브러쉬 되게 괜찮아요. 듀얼이어가지고 브러쉬가 이렇게 양쪽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좀 약간 스팟 느낌의 브러쉬가 달려있고 이쪽엔 조금 넓은 면으로 달려있는데 이걸로는 이제 눈 밑에 컨실러 올리기가 되게 좋았고 이거는 약간 스팟 부분에 이렇게 올리기가 좋은데 컨실러가 그냥 기본으로 달려있는 게 사실 양 조절이 잘 안 돼서 두껍게 올라가기도 해서 저는 컨실러는 브러쉬 사용해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다른 이제 좋은 컨실러 브러쉬가 많은데 가성비도 그렇고 저는 이 스팟 타입이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랑 두 개를 같이 쓸 수 있기 때문에 필리밀리 컨실러 브러쉬 이거 너무너무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번에 또 필리밀리에서 이런 브러쉬 기획 세트가 나왔더라고요. 세일 기간에 맞춰서. 솔직히 말하면 이 브러쉬가 갖고 싶은 것보다 이게 조금 더 갖고 싶었어요. 고양이가 더 좋았는데 고양이는 노란색이더라고요. 컬러가 민트인 걸 더 좋아해가지고 이거 민트 컬러로 강아지 구매를 해봤고 이 거울이랑 파우치인데 뒤에가 엄청 이렇게 널널한 이렇게 다섯 개 브러쉬가 세트입니다. 솔직히 조금 아쉬운 구성이긴 한데 이렇게 해서 12,000원대에 구매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파우치랑 이렇게 해서 12,000원인 거니까 가격이 정말 괜찮은 거긴 하거든요. 완전 제대로 뭔가 브러쉬를 사기보다는 일단 하나 정도 좀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구성을 사서 한번 써보셔도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베이스로는 이거 쓰시면 되고 음영 이런 총알 브러쉬랑 조금 넓적한 브러쉬로 음영 같은 거 주면 되거든요. 제가 정말 마음에 들었던 건 이 브러쉬였어요. 이걸로 제가 오늘 아이라인을 이렇게 그려줬거든요. 이게 제가 봤을 때 아이라인 브러쉬인지는 잘 모르겠고 아마도 브로우 브러쉬일 거예요. 왜냐면 브로우 브러쉬들이 대부분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게 필리밀리 브로우 브러쉬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크잖아요. 근데 이거는 조금 더 상대적으로 작아가지고 이걸로 아이라인 그림 되게 좋겠다 해가지고 이걸로 라인을 그려봤는데 너무 잘 그려지지 뭐예요? 요즘 아이라인은 끝에 뭉툭하면 안 되고 날렵하게 샥 빠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딱 좋은 거예요. 모가 살짝 처음에 이렇게 좀 벌어져 있기 때문에 크림을 한번 먹여서 모를 이렇게
한번 모아주고서 섀도우나 젤 라이너 이렇게 묻혀서 꼬리 이렇게 싹 빼면은 샤프하게 꼬리가 싹 빠집니다. 그래서 요거 아이라인용으로 쓰기에도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브러쉬 기획 세트 요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다음은 애교살 브러쉬입니다. 요거 필리밀리의 514번 브러쉬인데요. 요즘 메이크업도 애교살을 예쁘게 채워줘야 하잖아요. 너무 통통한 브러쉬로 올리면 밑에 쉬머나 글리터가 되게 지저분하게 올라가서 깔끔해 보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여기 애교살, 여기 눈 밑은 꼭 좋은 도구를 사용해서 메이크업을 하셔야 하는데요. 도구를 써야 예쁘게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요 애교살 브러쉬는 요거 필리밀리 514번 브러쉬가 정교하고 섬세하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 지저분한 애교살 메이크업 이제 안녕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것도 스파츌러 못지않게 다른 유튜버분들이 너무 많이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을 것 같아서 좀 식상할 것 같아서 안 가지고 오고 싶었으나 안 가지고 올 수 없었던 그런 브러쉬예요. 이게 이번에 올리브영에서 거의 2만 원에 구매를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당 4천 원 꼴인 건데 절대 하나당 4천 원 꼴인 그런 브러쉬가 아닙니다. 사실 이게 정가로 구매를 해도 이런 브러쉬를 살 수 있나 싶은 구성이거든요. 베이스 브러쉬도 일반 베이스 브러쉬랑 조금 달라요. 살짝 이렇게 샤프 하게 들어가 있어서 더 정교하게 올려주기가 아주 좋습니다. 세워서 눕혀서 앞에 보여드렸던 이 구성이 아쉬웠던 점이 뭐냐면 뭔가 베이스랑 음영 넣고 이런 거 다 좋은데 애교살이나 이런 포인트 얇은 브러쉬가 없다는 점이에요. 투박한 느낌이 나죠? 근데 이 브러쉬는 굉장히 정교한 편입니다. 넓게 음영 넣을 수 있는 브러쉬랑 삼각존에 섀도우 올릴 때 너무 통통한 거 하면 여기 막 눈 밑에까지 이렇게 발라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렇게 해주면은 완전 예쁘게 깔끔하게 아이 메이크업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구성이 너무 괜찮고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저는 이거예요. 이걸로 저는 애교살에 글리터를 되게 잘 넣어주거든요. 진짜 조그맣고 섬세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엄청 탄탄하면서도 또 눈에 올렸을 때 되게 부드러운 그런 브러쉬여가지고 여기 눈 밑에 글리터 올리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눈 밑에 글리터를 꼭 넣어야지만 메이크업을 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완전 필수품이라 솔직히 이 구성은 좀 사기인 것 같아. 그래서 좀 제대로 된 브러쉬를 좀 사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 브러쉬를 이번 세일에 꼭 사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블러셔 브러쉬도 소개를 드릴게요. 제가 옛날에는 이런 통통한 블러셔 브러쉬를 많이 사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런 블러셔 브러쉬를 아주 많이 씁니다. 이게 살짝 이렇게 각이 들어가 있어요. 이 느낌으로 이렇게 싹싹 블러셔를 올려주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블러셔가 너무 넓게 이렇게 막 올린다든지 여기 코 밑으로 너무 지저분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양 조절도 딱 되면서 블러셔를 예쁘게 올려줄 수가 있어서 저는 요즘에 이 블러셔를 잘 쓰거든요. 단점, 이게 조금 가격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추천을 드릴까 말까 했는데 이번에 필리밀리에서 이거랑 비슷한 블러셔 브러쉬가 나왔더라고. 지금은 품절이더라고요. 저는 이거를 잘 쓰고 있지만 조금 가성비 좋은 제품을 추천을 드리자면 필리밀리 블러셔 브러쉬를 추천을 드릴게요. 에뛰드 컨투어링 세트입니다. 저는 이걸로 늘 쉐딩을 해주는데 제가 다른 쉐딩 브러쉬도 많이 써봤거든요. 근데 이게 제일 편하고 손이 잘 가요. 손이 잘 가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또 사이즈도 딱 적당하고 모두 되게 부드러워요. 제가 전에 썼던 쉐딩 브러쉬는 좀 여기 살이 아리더라고요. 턱 쉐딩 브러쉬는 이거 추천드리고 이거는 살짝 조금 아쉽긴 해요. 좀 더 이렇게 모아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지만 이게 여기 코 벽을 쉐딩해주기가 되게 좋아요. 이거는 이제 눈 밑 애교살 이런 데 있죠. 섬세한 부분. 엄청 탄탄하고 얇게 나왔어요. 그래서 나 컨투어랑 브러쉬 뭐 사지 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하트 퍼센트 립 펜슬입니다. 이것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빠뜨릴 수가 없었어요. 요즘 저의 최애 제품이기도 하고 이걸로 입 주변을 확장시켜주는 데에도 쓰고 있고요. 요즘 약간 입술에 이렇게 주변에 번진 느낌 뭔지 아시나요? 그런 느낌으로 이 립 펜슬을 자주 사용해주고 있는데 틴트랑 섞어 바르기도 너무 좋고 저는 그냥 팔레트 살 때 증정으로 줬던 이런 총알 브러쉬를 립 브러쉬로 쓰고 있는데 필리밀리에도 립 브러쉬가 있거든요. 입술 주변에 이거를 그린 다음에 브러쉬로 펴줍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사용한 느낌처럼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이걸로만 립 메이크업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꼭 촉촉한 틴트랑 같이 쓰는 거를 좋아합니다. 그 위에 이제 뮤드 글라셋 립 틴트 오운 핑크 컬러를 위에다 올렸어요. 지금 이거 올리브영에서 품절이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 업로드했던 초코보 컬러 립밤을 그 위에 조금 더 반짝반짝한 느낌으로 올려주고 싶어서 이게 단독으로 써도 예쁜데 매트 립이랑 이런 거에다가 레이어드해도 되게 예쁘더라고요. 립 펜슬 쓰고 틴트 쓰고
컬러 립밤까지 올린 엄청나게 정성 들인 립이었다는 사실. 솔직히 오늘 립 좀 예쁘지 않았어요? 진짜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요거 셀프 스킨 패드가 있더라고요. 집에 토너 중에서 아 이거 토너 패드로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제품이 있으시면 이거 사셔서 부어서 써보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되게 괜찮더라고요. 50ml가 들어있는데 스킨을 한 통 다 붓는 거 조금 아깝고 저는 뭐 반에서 조금 안 되게 부으니까 괜찮더라고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올리브영에 있는 메이크업 툴 제품들을 추천을 드려봤는데요. 제가 영상에서 잘 안 보여드린 제품도 되게 많았을 거거든요. 저도 옛날에 메이크업 도구 안 쓰고 완전 막 20대 초반에는 손으로만 올리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도구를 쓰고 안 쓰고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제가 소개해드린 이 뷰티 툴들이 여러분들이 구매해보셔서 직접 써보셨을 때 조금 더 만족스러운 메이크업이 나오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요즘 날씨 너무 추우니까 꼭꼭 싸매 입으시고 외출하시길 바라고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